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요즘 또 밤늦게 택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벌이가 더 나은 배달이나 택배 일로 옮겨가면서 택시 숫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은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스톱! 저 뒤에 차 타세요. 오케이. 그냥 타세요. 묻지 말고 타세요. 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타라는 안내. 연말이면 반복되는 승차 거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손님을 골라받는 걸 막기 위해 개인 택시 기사들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이게 없으면 택시 잡기에 얼마나 걸려요? 뭐 밀릴 때는 한 2, 30분씩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죠. 많이 좋아졌다지만 택시 잡는 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길가를 서성이는 남성. 분명히 거리에 택시는 있는데 타지 못합니다. 뭐랄까 택시 지나가더라도 손님 차에 있는 거고 여기서 차는 찾기 어려워요. 함께 잡아봤는데 역시나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플로 불러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30분 동안 택시를 잡아봤는데 전부 예약된 택시고 빈 택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택시가 안 잡힐까? 팬데믹 이후 서울 시내 절대 택시 수가 3분의 1로 줄어든 게 가장 큽니다. 버리가 안 되니까 기사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오토바이로 많이 가죠. 택시 서비스. 택시 기사들이 심야 시간에 나오는 걸 꺼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시에 가는 사람들 3, 4만 원짜리는 지금 적자라는 얘기에서 갔다 오면 상황이 끝나버려. 서울시는 심야에 일하는 택시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 일단 연말 택시 대란을 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택시 수가 늘지 않으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